나는 이미지 인식이 잘 안 돼요. 그래서 얼굴 기억하는 게 너무 힘들어. 근데 그런 사람이 있더라, 진짜. 또 있어. 힘들어, 그래서. 또 진이 형은 뭐가 필요하세요? 형은 뭐 워낙 암기도 좋으시고 신발 이렇게 좋죠. 다 같이 좋죠. 다 좋죠. 형은 부족함이 없어요. 그렇죠, 완벽한 사람이에요. 부족한 게 뭐예요? 저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인내력. 인내력? 인내력? 잘 찾지 않으세요? 그니까 없네, 맞아. 지금도 말 참고 있잖아요. 지금 참고 있어. 오늘 사트는 3040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나의 두뇌, 그중에서도 키우고 싶은 능력과 가장 솔깃한 방법을 선택해서 완성됐다고 하는데요. 오늘 사트는 어른들도 아이들도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재밌겠다. 그럼 본격적으로 뇌벨업, 잠자는 두뇌 트레이닝법 탑 6, 6위를 확인해봅니다. 6위. 뭐가 나올까? 수리적 사고. 수리가 왜 나와? 중요하죠. 수학이 숫자가 중요해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. 산수, 수학, 과학과 관련된 지식을 보통 수리적 사고라고 하는데 나 좀 잘했다. 수리에 좀 약간 탁월했다 하시는 분. 수학 잘하지는 못해요. 진짜? 네. 가나뿐들이 수학 언어... 굉장히 잘한다고 들었는데. 어디서 들은 거예요? 잘못 들었나? 네, 잘못 들었어. 오케이, 오케이. 예. 안 맞아. 안 맞아. 안 맞아. 아니, 근데 잘하는 사람을 되게 잘하고. 네. 저는 뭐 숫자보다 그래도 단어가 좀 더 친하기 때문에. 어휘가. 네. 너는? 어땠어요? 저는 이것만 말씀드릴게요. 제가 수능 수리 영역을 만점 받았어요. 만점 받았어요. 아, 진짜? 네. 진짜요? 네, 네. 아니, 그렇게 안 생겼는데? 80점 만점. 뭐, 야. 아, 아니, 뭐, 그럴 수도 있죠. 자리 바꿔다. 아, 그럴 수도 있죠. 싸우면 질 것 같아. 싸우면 질 것 같아서. 어, 놀랬어요. 오, 다시 봤네, 형. 오. 내세야, 내세. 80점 만점에 80점. 대박이다. 이거 이 6위는 성규권에 가져가겠다. 근데 그때 이제 수학이 또 쉽게 나오기도 했었고. 아, 쉽게 나왔대. 와.